어린이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 헨리라는 분이 작품 중에 이런 말을 소개했습니다. 어떤 한 남자가 아내를 잃고 혼자서 딸 하나를 키웠습니다. 삶이 외롭고 힘들다 보니까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 관심 주지 못하고 지쳐서 이렇게 회사에 다녀오면 그냥 신문만 보고 텔레비전만 보면서 딸과 놀아주지 아니하고 딸이 숙제도 못해도 관심 쓰지 아니하고 하다 보니까 딸이 외로움에 지쳐서 이렇게 커가면서 어두운 거리를 거닐게 되고 이 조폭들과 같이 지내게 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여자 깡패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 이 세상을 살다가 죽음이 이르러 천국 앞에 이르렀을 때에 베드로가 너같이 깡패같이 살아온 사람은 천국 올수 없어 라고 말을 하니까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이 계시다가 베드로야 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 딸은 천국 오게 하고 그 딸을 어릴 적에 방임하고 방조하고 내버려 둔 관심 쓰지 않은 그 아버지를 끌어다가 지옥에 보내라 고 말했다는 거예요. 저한테 찾아와서 그게 성경 어디에 있느냐고 묻지 말기를 바랍니다. 헨리라는 여인이 만든 이야기 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분이 뭘 강조하고자 하느냐 하면 부모가 자식을 방임하고 관심 쓰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마나 큰 잘못인가를 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어린이날이었어요. 근데 저는 어린이날이 없었습니다. 어릴 적에. 그냥 생일이 언젠지도 몰라요. 우리 아버지한테 물어보면 엄마한테 물어봐라. 그럼 우리 어머님한테 물으면 모르겠는데 이럽니다. 그런데 밥상 위에 달걀 하나 올라와요. 삶은 달걀. 근데 그거 찾아 먹으려면 눈 뜨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면 식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눈 감고 기도하면 벌써 동생이 주워서 먹어버려요. 그게 내 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누가 내 계란 먹었냐고 싸우면서 막 이러죠. 그런데 요즘은 너무 풍족해졌어요. 자기 방 있지요. 자기 컴퓨터 있지요. 계란은 먹지도 않아요. 피자가 남아 돌고, 우리 어릴 적에 야, 간식이 없어가지고 소나무 껍질 벗겨 먹었다 이러면요. 뭐라고 하지 아십니까? 라면 끓여 먹지 왜 그러냐고. 라면이 어딨냐고요. 너무 이 세대는 풍족해요. 응? 그런데, 이렇게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풍족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나면 아이들이 행복해하고 건강해지고 사회가 밝아질 줄 알았는데 사회학자들의 조사에 의하면 환경이 좋다고 아이들이 행복해하거나 풍요가 있다고 정직하거나 행복하게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청소년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 때부터 흡연을 하고 음주를 하게 되고 한 통계에 의하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통계가 하나 나왔는데 14세부터 19세까지의 에이즈 감염률이 세계 1위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린 청소년들이 방탕한 삶을 살고 있고 우리가 모르는 이 음지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영혼을 팔고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옛날에 비하면 먹을 것도 많고 좋은 것도 많고 편한 집에서 그냥 부유하게 사는데 왜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포기한 채 어둠의 거리에서 헤매이며 고독을 음주로 술에 취해서 그렇게 삼키며 살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입시 이주의 교육이 이 아이들을 황폐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 많이 계시는데 귀 닫고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모님들이 이 너무 절제되지 않는 사랑을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시대는 산아 제한 시대여서 아이들 하나 내지 둘만 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적다 보니까 막 이렇게 한 아이, 두 아이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나무랄 용기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누려 넣어도 아프니까
이게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못 본 척하고 이러는 거예요. 하나, 사람은 마치 나무와 같아서 심어 놓으면 그냥 아름다운 가치 있는 정원수가 되는 게 아니라 다듬어주고 가지치기 해주고야 돼요. 근데 만약 내버려두면 막 격가지가 나와서 잡목이 되어 아무것도 쓸모없는 나무가 되어버리듯이 어린 아이들에게는 인간의 본능, 죄의 근성이 있어서 가만히 내버려두면 거짓말을 가르치지 않는 거짓말하고 죄지으라고 가르치는 죄짓고 나쁜 짓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키워갈 아이를 키워갈 때 그 격가지가 나올 때 순한 연이 이렇게 자라날 때 그냥 이렇게 탁 잘라주면 고통 없이 그냥 그것이 아름답게 만들어질 텐데 부모들이 그 선한 순 하나 끊는 것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파할까 봐. 내 이 귀한 자식. 이러다 보니까 그 격가지가 크게 되어 나중에 그걸 잘라내려고 하니까 살을 찢어내야 되고 뼈를 잘라내야 되는 아픔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요, 인격이 겸비되지 않는데 지식만 갖다 띵다 넣어버리면요, 사람이 교만 덩어리가 됩니다.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요, 자신도 불행해지고, 옆에 있는 사람도 불행해지고, 자기 스스로 높다 하지만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고독한 높음이에요. 때문에 사람이 행복하려면 자기도 여유로워야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 가시가 되지 말아야 돼요. 나와 너가 함께 아름다운 교제 속에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높여주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럴 때 행복해지지 남 깔보고 무시하고 야 너는 내 발등성이야 막 이렇게 사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려면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세상 지식만 많이 넣어놓으면 인격 수련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찾아서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대적하여 이길 자가 누가 있겠어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겸손은 뭐냐? 머리만 커서 겸손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가슴이 커져야 돼요. 감성이 커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마지막 보루가 뭘까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 제가 지난주에 세부에 가서 국제학교를 샀어요. 사서 이제 우리 그 고아원 옆에 바로 붙어 있는 학교라서 그래가지고 선생님들 다시 다 뽑고 이제 그 건축을 다시 리모델링 건축할 때까지 우리 가나 랜드 안에서 공부를 시키면서 커리큘럼에 꼭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학생 선생님들도 뽑을 때 다 물어봤어요. 믿음 좋은지 안 좋은지. 그래가지고 믿음 예수 다 거기는 그 가톨릭이 많으니까 딱 해가지고 니 가톨릭인데 그 뭐지 이렇게 기독교로 개종하겠느냐 물어봤더니 아니 내가 강조하지 않았어요. 이 말만 했어요.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으면 여기서 가르칠 수가 없다. 나 그 말만 했어요. 그랬더니 예스 하면 자기 가족 개종하겠대요. I'm flexible 이라더라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라. 근데 속으로 아이고 야 진짜 지조를 좀 지켜야지 뭐 그런 속으로만 생각했어요. 어쨌든 간에 정말 이 신앙 교육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학교를 벗어나 세상 속에 나오면 학교의 세상과 세상의 세상은 달라요. 세상은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파도가 있고 너무 많은 무서운 경쟁이 있고 그리고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땀을 흘려 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와야 된다는 것을 나중에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씨를 뿌려놓지 아니하면 잡목이 되어버리면 잡목이 되어 너무 격가지가 인생에 너무 많으면 자기가 자기를 통제를 못해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잔순간지 뭔지는 난 모르겠어요. 근데 자꾸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야. 그러고 싶지 않아요. 어느 청소년들이 어느 사람이 어두운 거리에서 헤매고 싶겠느냐고.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몸을 내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신 줄 아십니까? 격가지가 너무 커버린 거예요. 여러분 풀을 뽑는다든지 나무를 이렇게 다듬어 갈 때 연한 순 하나 이렇게 잘라내는 건 너무 간단해요. 그냥 조금 뽑힙니다. 그런데 이걸 그거 아플까 봐 울까 봐 이게요 하나밖에 없으면 죽을 새라
겁먹고 내버려두면 그것이 커져버리니까 나중에 부모도 감당할 수 없는, 자신도 감당할 수 고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희들 시대 때는요, 치과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 정상적입니다. 저 치아 정상적으로 날 거 나고, 요즘은 치과가 많은데 기멋대로 나더라? 뭐 그래가지고 뭐 이거 털을 끼고 다니대?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 뭐가 털이 있더라고, 이거. 우리 어떻게 이빨 뺀 줄 아십니까? 애가요, 이게 입이 걸렁걸렁하면 아프다고 막 울고 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살짝 때 실을 가지고 살 묶어가지고 이렇게 딱 묶고 홀찌게 딱 잡고 있다가 얘야 일어나봐라 그러면 벌떡 일어나 물을 톡 쳐버려요. 그럼 똑 까먹고 엥 하는데 빠져버렸어요. 그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걸 아프다고 난리치면 부모의 마음도 아프고 애기들 마음도 아픈 거야. 그냥 뺄 건 빨리 빼버려야 돼요. 격까지는 빨리 쳐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아이가 건강한 인격체로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세상에 금요일날 보니까 송도에 차가 없더라. 조금은 보태서 다 어디 갔을까? 어린이 공원에 갔어. 가지고 다 나는 그거 잘하셨어요. 나는 너무 그날이 그리워. 그래 본 적이 없어가지고 내 친구는 소였어요. 소. 내 친구는 강아지였다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다 좋은데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밖에 없고 둘밖에 없는 아이들 너무 사랑하고 너무 지나친 이렇게 케어를 하다 보니까 아기들을 갖다가 너무 을락 키우는 거야. 그 어른이도 을락이 돼버리는 거야. 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린 아이들의 가슴 속에 뭘 심어줘야 되느냐? 믿음을 심어줘야 돼. 지식보다 믿음을 먼저 심어줘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 저희 가정의 이렇게 분위기상 미국 사람을 자주 만났어요. 저희 아버님이나 형님들이 미국 사람 자주 데리고 와서 그때 미국 사람을 보면 그분들은요 항상 이렇게 호주머니에다가 초콜릿 넣어 다니면서 이렇게 해가 초콜릿 먹으라고. 그때 이렇게 동그란 삼각형 초콜릿 이렇게 동그란 거 이거 먹으면요, 그 먹을 것 없는 시대에 초콜릿 한 개 넣으면요, 이게 천국인지요 환상인지 모를 만큼 맛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그러면서 어디 쓰다듬어주고, 뭔가 어린 시절에 미국 사람은 여유롭고 평화롭고 이렇게 굉장히 온화하고 따스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예전에 미국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미국은 청교도들의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청교도들의 후예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가지고 시티 오판 더 힐에서 언덕 위에 도시를 세운다고 해가지고 온 세계를 밝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나라를 꿈꾸면서 세운 나라가 미국인데, 그래서 미국에서 만드는 문화가 뭐냐면 채플이었어요. 학교에서 정규 과목으로 성경을 가르쳐서 성경을 학점을 따야 되는 상황에 해가지고 누구든지 성경 말씀을 배우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아름다운 가슴을 지니고 글로벌라이제이션 하는 그 세계화의 가슴, 즉 이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니까 우리가 이 나라를 복음화해야 된다고 기도하고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짧은 300년 역사에 크대한 민국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러나 불행히도 지금 미국 사람 하면요, 예전 미국 사람, 이거는 여러분 미국 사람 믿으면 안 돼. 요즘은 달라졌다니까.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아저씨, 미국 사람이 달라졌다니까. 어? 너무 깍정이에요. 쌀맛사예요. 잘못 그렸다가는요 칼대 기름 됩니다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언제부터 그리 바뀐 줄 아십니까? 케네디 대통령 때 인권 이야기하고 종교 자유 이야기하면서 학교에서 체포를 금지시킨 거야. 학교에서 신화에서 성경을 못 가르치게끔 만들고 난 뒤부터 미국에서 생겨난 문화가 뭐 히피 문화, 장발 문화, 동성애 문화, 마약 문화, 음주 문화, 이런 것들이 확 퍼져서 세계를 밝혔던 그 나라가 세계의 어둠을 주도하는 나라로 바뀌어버려서 요즘은요, 미국 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전에는 미국 가면 미국 선교사들이 얼마나 좋아했는데 요즘은 동남아나 다른 나라에 미국 선교사들 인기가 없다는 게 다 철수했어요. 뭐 했다고? 철수하고 이제는요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인기가 돼요. 그 자리를 메우고 있다니까. 한국 사람은 다 좋아해. 왜 그런지 적당하게 생겼으니까. 뭐 이렇게 특별히 잘난 것도 없고. 그런데 이 한국 사람들은요 가난한 삶도 살아봤으니까 가난한 삶도 살게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땅바닥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봐봐, 역이밀이 온다. 이제 역이밀이 오잖아.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뭐한다 그랬어? 멸시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러잖아.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명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knowledge라는 지식 가지고는 사는 게 아니에요. wisdom만은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보면요 이제는 지식이 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손바닥 안에 있다 소이다는 컴퓨터 손바닥만도 안에 손톱만한 컴퓨터 칩 안에 세상 모든 지식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해가시죠? 그거요 두드리면 나온다니까. 저는 어릴 적에 이러니요, 이러니요, 사모니요, 사모니요, 뭐 주산 튀긴다고 얼마나 그랬어요. 주산 구구단 외운다고. 내가는 이상하게요. 필리핀 가니까 내가 놀래 자빠진 게 있어요. 필리핀 사람들이 구구단을 못 외워요. 안 믿으시죠? 구구단을 못 외워요. 여러분 필리핀 가서 물건 사보세요. 100원짜리 10개, 100원짜리 100개 사면 100원 곱하기 뭐 하면 됩니까? 10 하면 됩니까? 100원 곱하기 100 하면 답이 나오잖아. 100개 다 찍어요. 쏙 터진다니 해보라니까. 왜 안 가봤어? 갑자기 흥분이 되네. 나 막 화가 나 미치겠더라니까. 아니 똑같은 물건 100개를 사는데 한 개 찍고 곱하기 100 하면 되잖아.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구구단을 몰라. 100개를 찍고 있다니까. 줄 빡 서 있는데 나 비행기 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물건 놓고 와버렸다니까요. 그런데 요즘 딱 보니까 아 내가 쓸데없이 구구단 외웠구나 싶더라고. 왜? 지금은 나와 요즘은 핸드폰 안에 계산기가 다 있어요. 지식이 필요한 시대가 이제 아니에요. 지혜가 필요한 시대예요. 명철이 필요한 시대,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시대. 아멘 합시다. 누구를 만나야 될지 안 만나야 될지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 이 삶을 할지 안 할지 결단할 수 있는 결단력. 이 길을 그럴지 안 그럴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결단력이 필요한 시대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되느냐? 세상의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슴에 새겨진 명철로 된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게 여러분 세상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잠언 26장 6절에 보니까 22장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아이에게 믿음 가르쳐야 됩니다. 이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화면 보시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물에 기록할지어다. 아멘. 뭐냐면 너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집에 있을 때나 갈 때나 길을 걸 때 어디 가나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는 거야. 어? 근데 우리 맨날 잔소리만 하잖아. 공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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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해라. 여러분 제가 발견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을 받으면 공부한 시간 여러분 아이들이 책상에 앉아있다고 공부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안 합니다. 여러분 다 해봤잖아. 모릅니까? 나만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도 그러고 있어요. 집중하지 못합니다. 은혜 받으면 집중이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는 어릴 적에 시골에서 살았으니까 누가 공부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공부할 여건도 못 됐습니다. 근데 제게 꿈이 생겼어요. 세계를 복음하는 목사가 되는 꿈이 생겼으니까 공부할 수 여건이 못 되면 산에 올라가 뿌리 붙들고 하나님 나에게 공부할 수 있게 길 열어달라고 얼마나 몸부림 집이 울면서 기도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길이 막혔을 때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내게 길을 열어주실 줄 믿고 그냥 우산 들고 비 오는 날 우산 들고 소꽃비 들고 소 풀미기면서 한쪽에는 영어 단어 외웠다니까 믿거나 말거나 갑자기 내가 불쌍해지네. 아이고 나 눈물이 나고 서러움이지. 아, 나 얼마나 서러웠는지 몰라요 정말로. There is where there will.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길이 있다고 하나님 앞 기도하니 하나님이 기적까지 길을 열더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 문설주의 하나님 말씀이 딱 보이게 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미간에 붙이라는 거예요. 손목에 말씀을 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그 아이를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자식을 지킨다 해도 딱 10살만 넘어보세요. 엄마 제리카 이릅니다. 아멘하세요. 늙었다고 싫다니까. 아이들요 친구 따고 친구 좋지 부모 안 좋아해요. 문딱 그러장가 버립니다. 쓸쓸한 그날이 오기 전에 아이들 말씀 가르치세요. 믿습니까? 토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내가 공부도 하고 할 수 있도록 내가 지금 생각 중에 영어 성경, 영어 찬양 이렇게 부르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지금 하는 그때 또 정신 빠지게 또 학원 보낸다고 그러지 말고 영어 성경 외우면 그것이 최고의 영어 공부라는 것만 아셔. 아, 제가 그런 줄 마음 그런 줄 알아. 그냥 그 맞는 말이에요 그거에. 영어 성경이 가장 고급 영어예요. 가장 고급고 수준 있는 영어들이 영어 성경 속에 있어요. 아멘 합시다. 그럴 테니까 아 목사님 학원 보니 내가 다 체크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르쳐야 돼요. 왜냐하면 어른이 되면 부모가 그 자식의 삶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아파 자식의 불행을 바라보고 통곡하며 아파할 수는 있어도 그 자식의 슬픔을 대신해 줄 수 없는 게 부모의 한계란 말입니다. 그 슬픔이 오기 전에 그 자식이 건강한 길 걸을 수 있도록 정의의 길 걸을 수 있도록 진리의 길 걸을 수 있도록 아무도 보지 않아도 홀로 진리 위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마음속에 지식을 심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가슴속에 하나님을 심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게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이 자기를 그 어둡에서 절망에서 유혹에서 지켜낼 수 있는 것이죠.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그 가슴에 꿈 심어주면 자신의 미래에 대한 존중감과 소중함을 알기에 어둠 밤을 밝히며 공부할 수 있는 에너지가 그 가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식들에게 가르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두 번째로 우리가 또 가르치게 해야 될 것은 정직과 진실을 가르쳐야 돼. 따라합시다. 정직을 가르치자.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아이들은 거짓말을 하면서 이것이 거짓말인 줄 알고 나쁜 줄 알아요. 근데 거짓말과 나 거짓말을 해놓고 거기에 상응하는 벌이 오지 아니하면 그것이 얼마나 큰 결과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습관화돼 버리는 거예요. 때문에 아이들이 거짓말을 할 때 부모는 그 아이를 정오하고 미워하고 혈기로 두드리 패지 말고 그 아이에게 거짓말하는 그 곁가지를 빼내줘야 되는 거예요.
초다를 아끼면 아이를 망친다. Spare the rod, spoil the child라는 말이 있어요. 매를 아끼면 아이를 망친다. 그런데 요즘 이 시대는 인권이라는 그런 미명 아래 선생님들이 정말 아이들이 잘못해도 매질을 할 수 없어요. 부모도 매질할 수 없어요. 세상에 자식이 부모를 고소해야 하는, 고소하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니까. 여러분, 사랑의 매는 영혼을 살립니다. 폭력을 시도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개척하면서 우리 딸을 키웠는데 우리 개척하다 보니까 여유로움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 인형을 내가 못 사줬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얼마나 인형을 가지고 싶었었으면 언젠가 바깥에 나갔더니 우리 딸이 인형을 갖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사달라고 했거든요. 제가 못 사줬어요. 그런데 인형을 갖고 놀아서 싹 스쳐가는 게 우리 바로 집 앞이 문방구라서 그 문방구에서 인형을 훔쳐왔나 싶어가지고 우리 집사람을 보내가지고 문방구에 확인해봐라고 혹시 인형 잃어버린 게 없냐고 그때 물어봤더니 아니 딸이 와서 인형을 사갔다는 거야. 그런데 너 이 인형 어디서 나와서 그때 친구가 주었다고 하면서 얼굴 보면 알잖아. 거짓말인가. 그래서 이렇게 앉혀놓고 새빼라 너 이거 어디서 나왔어? 내가 벌써 내가 그때도 수련이 좀 덜 돼가지고 이렇게 좀 흥분을 했겠지. 그런데 그때서야 우는 거요. 울면서 아빠 서랍에서 돈 가지고 갔어 그러는 거요. 그때 제 마음은 울컥했어요. 내가 이 딸을 때릴 자격이 있나? 나무랄 자격이 있나? 다른 부자 부모 만나면 인형 그냥 쌓여 사는데 인형 한 개도 못 사주는 아빠가 그렇게 했다고 아빠가 때릴 수 있겠는가? 곰이 생각하다가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싶어가지고 앉혀놓고 해초를 들어서 이렇게 때렸어요. 그래서 한 석째 때렸나? 때려놓고 잠을 자는데 이렇게 살, 이불을 살 걷어가지고 봤어요. 봤더니 이게 이 빨간 자국 세 개가 나 있더라고요. 자국 다 나이면서 저도 이게 독한 것 같아도 나도 못 독해가지고 이렇게 눈물을 쭉 흘리면서 새별아 미안하다. 하지만 너가 그것을 내버려 두면 넌 거짓말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걸 맞음으로 인해 가지고 아 거짓말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가르친 거다고 이야기해도 지금도 한을 가지고 있어요. 아빠가 그때 날 때렸다고. 사랑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거짓말하는 걸 많이 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이익을 위하여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18살 때 점원으로 일하다가 밤에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3센트가 더 돈이 생겨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적하고 추적하니까 저 멀리 사는 아주머니가 3센트를 덜 받고 갔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아브라함 링컨이 그 밤에 2시간을 걸어서 3센트를 그 집에 갖다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 3센트를 갖다 주니까 그 사람이 감동하면서 야, 정말 이 3센트를 2시간을 걸어서 내가 갖다 주러 왔느냐고 하면서 당신은 분명히 위대한 사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되더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부패지수 최하위에 와 있습니다. 정직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번 대통령 선거의 이슈가 뭔지 아십니까? 정직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대통령을 세워놓았을 때 대통령은 법을 준수해야 될 최상위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정의를 지켜내야 되고 법을 지켜내야 되는 사람인데 대통령 돼가지고 부정 저지르지 않는 대통령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사욕을 취하지 않는 대통령이 지금 우리나라에 단 한 명도 없었다니까 지금. 촛불이 뭡니까? 왜 니는 권력 가지고 니 배 채우느냐 이거 아닙니까? 상대적인 박탈감과 빈곤감에 대한 분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아이에게 정직을 가르쳐야 돼요. 왜냐하면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뭐란다고 그래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마귀는 거짓말장애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살인하는데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진실의 하나님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그거 해줄게 이렇게 말했어요. 해준다고 했었으면 안 해줘도 될 상황이 되어도 해줘야 돼요.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딱 말을 딱 했으면 그 말을 죽어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 사람이, 아, 저 사람은 정말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다,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교회는요, 성도들끼리는 말했으면 도장 안 찍어도 돼요. 우리나라는 하도 못 믿으니까 말 이런다. 교회 안에도 말은 못 믿어 이런다. 아니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말씀을 못 믿으면 어떡하냐고. 좀 웃어보세요. 하나님은 말씀이라니까. 하나님은 사인 안에도 신뢰입니다. 신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세상까지 가지 말고 우리 안에는 무슨 말을 했으면 확인서 안 써도 되게 하세요. 아멘. 확인서 써도 못 믿어. 그래가지고 뭐까지 하시는지 아십니까? 돈 들여서 공정한다? 공정해도 못 믿어. 변호사 입회하에서 도장까지 찍자고 그래. 공정에 변호사 입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데 이런 보십시다. 그래놓고 공직까지 해놓고도 자기가 불리하면 뭐라는 줄 아십니까? 강압으로 썼다고 그럽니다. 강압으로 썼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비극입니다. 비극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입니다. 아이들에게 정직을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욕심이 들어오면 거짓말하게 되어 있어요.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영화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직한 자에게 모든 것을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아이들을 가르치십시오. 얘야, 너가 잘못해도 괜찮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엄마는 이보다 더 실수 많이 했다. 엄마는 이보다 더 나쁜 짓을 많이 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많이 해놓고 아이들에게 버림 무서워서 거짓말하게 하지 말라니까. 나 이해한다. 그러나 거짓말하는 것이 더 잘못이다. 이렇게 해서 정직하게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정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필리핀 선교하면서 충격이 뭐냐면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게 많이 있어요. 모두가 다 자기 사익을 위하여 정직하지 못한 게 많이 있어요. 그게 부패지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자녀들이 아름다운 정직한 가정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고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아이들에게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자. 아멘.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멋대로 하지 못하도록 자기 고집을 꺾어야 한다. 자식을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두는 부모는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법을 어기거나 부모에게 불순종할 때에 고통과 벌이 온다는 것을 가르치라고 했어요. 그래야 이 아이들을 건강한 인격자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 요즘 시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순종하라입니다. 당신이 뭔데 간섭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위에 있는 권세 앞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게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10년 20년 앞서 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인생 낭비하지 않습니다. 아멘 합시다.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의 말을 들으면 돈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나보다 먼저 인생을 산 사람의 조언을 들으면 인생에 잘못된 선택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교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기 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잃어버린 세월 없게 하려고, 불행한 세월 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순종을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것이 옳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순종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내 마음대로 목회하다가 하나님한테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 목회를 한다고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것이 목회더라고요. 그래서 순복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 권위에 순복하라는 것은 일말의 마음에도 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위에 꿀림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요. 들어오세요. 들어와봐 한번. 없다니까. 귀찮다니까. 난 요 최영주 한 사람도 귀찮아요. 진짜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권위에 순복해야 복이 온다는 거예요. 자유가 온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래,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너무 요즘 아이들은 뭐 너무 방이 많은 거예요. 너무 자유가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라나서 성인이 되어 세상에 나가 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니까 충격이 오고 상처가 오고 부딪히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깁니까? 욕구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도 부딪히고 저기도 부딪히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여기 가서 부딪히고 이마 깨지고 코 깨지니까 막 폭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릴 적부터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기로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진리에 순종하여 행복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아이들 정말 사랑스럽잖아요. 교회에 오는 거 가르치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세요. 제가요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아멘 훈련시키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훈련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져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그를 쓰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언제를 기다리느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 고집 버리고 순복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어린 아이 쪽부터 가르쳐 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디리다 피자만 갖다 들이대고 장난감만 갖다 들이대고 이러지 말고 말씀도 들이대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 우리 같이 기도하자. 엄마 싫어 이랬다고 안 되고 딱 데리고 와서 그러면 매 두드리핌 이름씩 이름이 이러지 말고 그 폭력이라니까 아이 방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으세요. 한 시간 내내 기도해버리세요 그냥. 그러면 지키고 가자. 알아서 기도할게. 하나님이 이 자녀의 교만을 꺾어주시옵소서. 아니 이 고집을 꺾어주시옵소서. 이 아이가 순종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내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봤어요. 아무리 악한 남자랄지라도 아무리 악한 자녀일지라도 앞에서 매일 변함없이 눈물 흘려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안 들을 수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따라 합시다. 기도가 죄인이다. 아멘. 믿습니까? 남편을 바가지 끌고 가지고 변화시킬 생각하지 마. 그러니 바가지 구멍이 나도록 뚫어도요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요. 바가지 끌고 시간에 무릎 꿇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술 먹고 와도 거기에 들리도록 주여 동성기도 해버려. 동성기도. 귀찮았으라도 교회 온다니까. 어? 순종을 가르치세요. 따라 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아멘.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어릴 적부터 순종하는 법을 잘 가르쳐서 이 세상이 거역하는 영이 사라지고 평화의 영이 와 행복한 가정 이루기를 바래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